부산시의회 의원들이 부산사회복지사협회 동래구 지회와 함께 현재 복지 종사자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족한 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최연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부산 지역 내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인력 공백을 호소하며 부산시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각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정원은 16명. 무료급식을 시행할 경우 영양사와 조리사 2명의 인력이 배정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정원이 14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별도의 인력 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에서는 금액별로 차이는 있지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 개선을 촉구하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를 갖다가 별도 인력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게 되면 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이 좀 일을 하기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 종사자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동래구 시의원과 부산사회복지사협회 동래구 지회가 함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머리를 맞댄 겁니다. 현상시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할 시간적이나 또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통해서 지역의 우리 그 국민들 분들, 그다음에 사회복지계통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전해 듣고. 현장에서는 당장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된 안건들에 대한 재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복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평가가 필요한데 지난 2020년 이후 중단되어 온 부분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2025년도에는 부산시에서 재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부위원장도 참여해 각 지역구에 해당 간담회를 벤치마킹하고 부산 지역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